자,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봐요. 다음증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자, 유상증자시. 자, 유상증자가 무슨 말일까요? 이 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이거는 자, 증자잖아요. 맞죠? 자본금이 증자되는 거예요. 유상이니까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을 돈을 받고 발행했어.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어. 발행했어. 돈을 받고 파는 것. 이거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게 유상증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시 발행되는 주식은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액면가 500원짜리를 5천원짜리를 7천원에 발행해도 되고 3천원에 발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7천원에 발행해도 된다고 7천원에 발행하면 되느냐?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7천원에 사겠어요? 내일 모레 망하려다 안 삽니다. 그러니까 싸게 발행해야 되고,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5천 액면가 500원짜리를 그거를 1,000원에 발행했어요. 살려고 난리 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만 몇천 원 하죠. 그게 500원짜리일 겁니다. 아마 500원짜리가 4만 몇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되는 회사는 비싸게 발행을 해도 팔리고, 안 되는 회사는 싸게 발행해도 잘 안 팔려요. 그런 뜻입니다. 예, 1번 맞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발행할 필요 없고, 여기에 관련된 계정 과목 우리 기억나시나요? 요거 있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반드시 뭐가 증가된다? 자본금 증가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엇으로 받았다? 현금 받았다 쳐요. 현금이 제일 깔끔하니까 현금 이렇게 되겠죠. 자본금이 되고, 이 자본금은 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되겠죠. 발행 주식수, 발행 주식수.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혹시 이거 놓치신 분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할인 발행되는 경우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요. 그리고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되시겠어요? 예, 1번 맞습니다. 2번 무상증자 똑같죠. 증자는 뭐가 됩니까?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한단 말입니다. 무상이란 말은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회사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 돈 대신에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무상증자입니다. 되시겠어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발행했어. 증자니까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뭐가 증가된다?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죠. 왜? 증자잖아. 증자. 맞죠? 증자가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2번 이해가 되십니까?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계정 과목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자본 조정으로 처리한다. 한번 봐요. 내가 이번에 주식 할인으로 발행했습니다. 발행할 수 있죠? 그러면 예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면 뭐 퉁치고 나머지가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계정 과목 맞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 눌러봐라 그랬습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이거 켜놓으세요. 여기서 컨트롤 F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여기 밑에 찾았다가 놓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본 조정으로 나와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도 뭐 맞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됐고. 4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이 틀렸잖아요. 한번 봐. 이 계정 과목이죠. 자, 이게 틀리셔도 좋아요. 틀리셔도 좋은데 이거 계정 과목인 건 알잖아요. 근데 자본 조정 이게 잘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거 개정과목이 넣으면 제가 항상 뭐 이게 개정과목 및 적여 등록해서 쳐보라 그랬죠. 예, 쳐봤습니다. 일단 주식, 자기 주식, 아 여기 있네요. 자기 주식 처분이 요거 한번 볼게요. 컨트롤 F.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한번 쳐봤어요. 여기 있죠.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 잉여금 되어 있죠. 1번 자본 잉여금 되어 있습니까? 자본 잉여금 여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죠. 그럼 여기서 컨트롤 F.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조정. 요거 자본조정 나왔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특별한 기술을 쓰고 머리가 좋아서 외워서 맞춘 것도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만 찾았더라면 그냥 맞았어요. 맞죠? 이게 틀렸어도 좋은데 제가 전산에게 이것부터 출발해서 여지까지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 틀어놓고 풀었습니다. 맞죠? 두 번째, 개정과목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찾아보시고 답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면 풀어질 확률이 한 80,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거 참고하셨다. 지금은 놓쳤어도 관계는 없는데 다음에는 이런 거 있으면 꼭 한번 참고하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2번 한번 볼게요. 이번도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자, 제 나라는 2018년 4월 1일 다음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모아였으며 차입은 뭐예요? 빌려왔단 말이죠. 빌려왔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 빌려왔네요. 차입일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 1,000만 빌려오고 그 다음에 이자는 아마 연단위 월 단위로 주겠다. 나중에 주겠단 말이네요. 맞아요? 왜? 차입일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단 말은 이자 안 줘도 됐단 말이잖아요. 이자가 후불제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까? 자, 2018년 2월 31일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붕괴를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꼭 이런 문제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 결산 문제입니다. 그 결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날짜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언제 돈을 빌렸습니까? 4월 1일날 돈 빌렸잖아요.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몇 년 동안 빌렸어요? 뭐 그게 몇 년 동안 빌렸단 말 한번 볼까요? 몇 년은 없네요. 그럼 1년 하면 되겠네요. 만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맞죠? 그럼 이게 1년 빌렸네요. 3월 31일 나와 있죠? 자, 요거 이자에 대한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자에 대한 말인데 얼마인가 봅시다. 자, 내가 1,000만 원 빌렸어요. 12%네요. 가면 요거 12%면 120만 원이네요. 1년 이자가 120만 원입니다. 됐나요? 곱해보시면 되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0.12 그러면 120만 원입니다. 됐어요? 월화 계산합시다. 한 달에 얼마예요? 나누기 12 하면 되죠?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얼마가 되나요? 10만 원이죠. 됐어요?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석 달이니까 요 돈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맞죠? 그럼 요 돈은 얼마 돼야 돼요? 90만 원이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이제 결산이잖아요. 자, 한번 봐요. 자, 오늘이 요날 아닙니까? 오늘 결산일. 이자는 언제 줘요? 4월달에 줘요? 아니면 3월 31일날 줘요? 3월 31일날 주죠. 이자 주는 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자 주는 내용인가 아시겠어요? 이자 주는 내용. 자,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봐요. 오늘은 요 날입니다. 맞나요? 요거보다 4월달에 줬으면 먼저 준 거예요. 하지만 요 날 주면 못 준 겁니다. 맞죠?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먼저 뒤에는 못. 그게 이자 못 준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못 준 내용. 이해돼요? 자, 다음. 자, 이자는 요날 못 줬다 쳐요. 요날. 그럼 총 얼마 못 줬습니까? 여기 출발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못 준 거죠. 120만 원 못 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날이잖아요. 시작일이 요날이죠. 그럼 얼마 못 줬습니까? 90만 원 못 줬어요.
따라서 이 내용은 이자 90만원 900불 못 준 내용입니다. 됐나요? 이거 가지고 이제 결산 문제를 해요. 공개를 하게 되면 뭐 이자 비용 아닙니까? 얼마? 900불. 그리고 자 뒤에 두자부터 주는 내용은 비용, 받는 내용은 수익. 주는 내용이니까 뭐가 된다? 비용. 먼저면 선, 모시면 미. 못 줬죠? 그러니까 뭐 적을까? 미. 다음 주는 내용은 급, 받는 내용은 수.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답은 요 안에 다 있죠? 답은 요 안에 다 있어요. 주는 내용 맞죠? 그러니까 미급. 근데 미급은 없죠? 미지급 되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돈은 90만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차변대변 자리 잡아야 되겠죠.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이네요. 됐어요? 지금은 부채니까 이게 어느 변 가야 됩니까? 대변.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요게 빠졌단 말입니다. 결산 붕괴가 요게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일단 돈은 얼마에 대한 말입니까? 90만원. 찍더라도 2번이나 4번 찍어야 돼요. 됐나요? 1번, 3번은 돈이 틀렸잖아요. 다음 이자 안 적었으니까 비용이 줄어들겠네요. 비용 과소. 비용 과소. 안 적혔으니까 줄어들죠? 부채도 안 적겠네요. 그럼 부채도 줄어들겠네요. 부채 과소 이래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건 뭐 그래 8요소에 관련된 말 아닙니까? 그러면 90만원이니까 부채 과소 답은 몇 번? 2번 되겠네요. 4번은 비용 과대가 틀렸잖아요. 예,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도 생긴 것은 꼭 이론 문제처럼 생겼지만 실무 문제입니다. 실무 문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번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도 나오는 겁니다. 전산회계 1급에도 똑같은 게 많이 나와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이거 우리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봤어요. 이거 전산회계 1급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일단 말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물가상승시. 자 물가상 이런 것들 나오니까 자 물가상승이란 말은 이렇게 되겠네요. 물가상승 100원 하다가 200원 하다가 300원 하다가 400원 하다가 500원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잖아요. 맞나요? 자 이게 두 가지 있죠. 선입선출. 항상 평균법은 가운데입니다. 선입 선출이 있고요. 구입 선출이 있어요. 구입 선출을 하면 돼요. 평균법은 할 필요 없어요. 항상 평균이기 때문에 가운데입니다. 무조건 가운데예요. 됐나요? 예?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물가상승시. 물가상승 됐죠? 됐고 다음 우리 판매 이렇게 상승됐는데 판매가는 얼마 받으면 돼요? 회계는 최소 2배 장사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500원 지금 하니까 500원 주고 샀으니까 얼마 받으면 됩니까? 1000원 받으면 되겠죠? 받으면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과소 계산 작아진다네요. 자 선입선출을 봐봐요. 요거 후입선출이면 얼마 남 선입선출 봐요. 자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고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준 거 맞죠? 자 선입선출은 단기 순이익이 이익이 얼마인가 봐요. 내가 1000원 받았는데 얼마짜리 꺼내줍니까? 100원짜리 꺼내줬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900원이 남고요. 그 다음에 구입선출은 봐요. 1000원 받았는데 얼마짜리 꺼내줍니까? 500원짜리. 그럼 얼마 남아요? 500원. 자 이런 결과가 이야기됩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과소된단 말은 작게 논단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작게 되니까 세금 많이 낼까요? 작게 낼까요? 작게 내겠죠.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선입선출이 맞아요? 구입선출이 맞습니까? 구입선출이 맞죠. 다음 두 번째 기말 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자, 네 개를 팔았다 쳐요. 선입선출은 어떤 게 남습니까? 네 개 팔면 하나, 둘, 셋, 네 개 팔았죠. 남아있는 거 이거 남습니다. 맞아요? 선입선출이고 구입선출은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요게 남습니다. 맞아요? 요게 선입선출, 요게 구입선출일 때 남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최근 시세입니까? 요게 최근 시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남는 게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단 말은 요게 남는단 말이네요. 요거 현시가를 반영한 거잖아. 500원 주고 산 거 맞죠? 물가가 계속 올라서 500원 주고 샀지 맞죠? 그게 요게 1000원 받은 거잖아. 현시가가 지금 500원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뭐 남아있는 게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단 말은 이게 남는단 말이네요. 맞아요? 구입선출입니까? 요게 남으면 구입선출로 해야지 요게 남아요. 선입선출로 해야 요게 남습니까?
보였던 줄. 답은 몇 번? 이거 끝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요거 한 번 더 봤어요. 답은 2번입니다. 이해가 돼요?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하는 설명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고 시험에 나와도 적용 못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외우세요. 맞죠? 그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외우는 게, 요거 외우시면 돼요. 이 내용을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과연 이거 외울 수 있을까? 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풀고요. 이거 외우세요. 저도 수업하면서 이건 좀 외워야 됩니다 할 때 참 괴로워요. 여러분들에게 외워달라는 말 할 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설명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외워달라는 말은 이 설명을 못하겠단 말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어떤 겁니까? 왜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학교 다녀보시고 다른 분,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하고 공부해 봤을 겁니다.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가 못 가르치는가는 딱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외워라 많이 하는 선생님은 못 가르치는 사람이죠. 맞죠? 외우라가 많다. 이것도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외우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두 번째, 외우는 것마저도 그냥 뭐 다른 말과 연결시켜서 그냥 외우는 것,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응용을 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프로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외우라 이런 말 할 때는 참 괴로워요. 근데 이거는 외우라 말 안 했어요. 우리 하다 보면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 공식 제가 외워달라 그랬죠. 맞나요? 아, 괴로워요. 저 그런 말 할 때 외우라 말 저는 진짜 하기 싫어요. 왜?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싫습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거기까지라서 그건 외워달라 이렇게 표현을 생각합니다. 3번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018년에 계산되는 단기 손익, 단기 손익이란 말은 뭐예요?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단기 매매증권일 때 이익이 얼마, 손해가 얼마,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일 때 이익이 얼마, 손해가 얼마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A에 대한 주식, 주식이 한 번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한 번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생각해란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걸 단기 매매증권으로 생각해봐요. 단기 매매증권인 경우 한번 볼게요. 주 대한 A 주식 단기 매매증권 1000주를 주당 500원 공정가치, 뭐 남회사 주식이니까 뭐 액면가 필요 없죠. 요 시장가치 말합니다. 매입하면서 거래 비용으로 5만원이 발생했고 기말에 올랐네요. 자, 일단 구입시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입시 처리 맞죠? 자, 구입했네요. 이거 단기 매매증권 사고 돈 주는 거네요. 됐어요? 주고받는 돈들은 모든 것은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깔끔하니까.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 사니까 단기 매매 증권 되겠네요. 맞아요. 자, 얼마치 산 거? 단기 매매 증권에서 수수료 있죠. 매입하면서 거래 비용 수수료 들었죠.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우리 전산에게 2급할 때 나왔던 것입니다. 전산에게 1급도 아니고요. 전산에게 2급하면서 우리가 다루어 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구입시 수수료는 전산액이 2급범위 맞죠? 구입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900번대 맞아요? 자, 됐어요.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값은 얼마입니까? 500만원. 요거 두개 곱하면 되겠죠? 500만원 5불불과 그리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얼마가 되나요? 수수료 비용은 5불 이래 되겠네요. 이것을 무엇으로 줬나요? 5만원인가요? 5만원 50불 5만원이고 이거 현금 줬죠? 현금 줬다 그랬습니다. 현금으로 가면 505만원 줬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말 평가 나왔네요. 맞죠? 그리고 평가시 한번 뭐 처리 어떻게 되는가 봐요. 자, 나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짜리로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짜리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공정가치가 주당 얼마로 됐어요? 5,500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550만원이네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봤어요? 돈에 봤어요? 이익 봤죠? 얼마치 이익 봤습니까? 50만원 이익 봤네요. 맞아요?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얼마? 5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이익 본 돈이 뭐? 단기 매매 증권 P
평가이익. 평가이익이 얼마? 500불.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이것을 매도 가능 정권으로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매도 가능 정권인 경우. 자, 그 다음에 구입 시 처리. 구입 시 처리. 자, 이거 매도 가능 정권 사고 돈 주는 내용이죠. 자, 500만원에 수수료 얼마 들었습니까? 50만원, 5만원. 따라서, 매도 가능 정권. 자, 매도 가능 정권 금액이 500일까요? 5만원일까요? 이거 505만원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만, 우리 취득원가요. 회계에서는 무엇을 사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사는 것 가격에 다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안 적어요. 안 적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한 개만, 단기 매매 정권 사면서 부대비용만 따로 이렇게 적어요. 지금은 매도 가능 정권이잖아요. 맞죠? 부대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5050불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현금 주고 샀겠죠? 현금. 505만원. 요거 되셨습니까? 두 번째 이것도 평가 한번 해봐요. 자, 요거, 평가 시. 자, 나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나요? 505만원짜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550만원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505만원 하는데, 지금 505만원 주고 샀는데 550만원이에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죠? 얼마치 기분 좋아요? 45만원치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이익 봐서 기분이 좋아요? 돈에 봐서 기분이 좋아요? 이익 봐서. 그러니까 매도 가능증권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봤으니까 뭐 평가이익 45만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볼게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얼마? 450불.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이죠. 매도 가능증권 얼마? 450불이고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얼마? 450불.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안 나오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둘이 안 생각. 우리 물어본 건 뭐예요?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요거. 자, 손익이란 말은 손익 계산서 항목입니다. 맞나요? 즉, 손익이란 말은 비용과 수익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매도 가능증권 평가에 있나요?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일까요? 재무상태표 항목일까요? 아, 너무 약해요. 자, 얘기 한번 봐요. 자, 요 26병 있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6에 해당된다. 이 말 들어보신 기억나시나요?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모르실 때는 계정 과목을 여기서 또 찾아보면 돼요. 컨트롤 F, 매도 가능증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권 평가 이익 나왔죠? 이게 기타 포괄 손익 6액이잖아요. 맞아요? 기타 포괄 손익 6액 여기 있죠? 자본금부터 5가지가 뭐 자본 항목이잖아요. 이것들이 싹 다 뭐가 됩니까? 재무상태표인가 아시겠죠? 이거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그래서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놓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됐나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여기 또 컨트롤 F 단기 매매증권 평가 평가이익 찾아지죠? 영업의 수익 놓습니까? 놓아요. 찾았고.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거 다과 관련이 있고. 다음, 수수료 비용 있죠? 이것도 뭐, 영업의 비용이라 그랬죠? 이거 두 개가 관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번 봐요. 내가 이익을 얼마 봤어요? 50만원. 맞죠? 손해를 얼마,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5만원. 그러면 이익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얼마가 돼요? 45만원. 그래서 답은 45만원입니다. 되시겠어요? 이 문제에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푸시는 분은
뭐 거의 자격증 나온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이거 단기 매매 증권 구입과 출회 평가의 처리가 다 하셔야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 구입과 평가 처리 아셔야 되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뭐 자본 항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정말 많은 것들을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틀리신 분이 못한 게 아니라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부 문제를 내가 실력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서 맞추었다면 상당히 이론에 대한 상당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이걸 맞출 정도라면 다른 것도 충분히 되겠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아무튼 4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5번 볼게요. 5번. 자,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은 버려두셨다가 할 만한 것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다시 리뷰하셔서 보면 안 됩니까? 맞죠? 안 되는 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면 어려운 건 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자, 회계 추정의 변경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회계 추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란 뜻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추정이란 말 뜨죠? 예, 그래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거. 그런 거를 뭐 회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예상을 예상이 되어서 바꾸는 것을 뭐 회계 추정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변경사항이 아닌 거네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바뀔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답은 2번이네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단가가 바뀔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바꾸는 것은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해요. 요거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의 잔존가치가 변경된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기계장치를 뭐 5년 쓸 줄 알았더니 보니까 7년 써도 되게 됐어요.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고 잔존가치도 이게 30만원인 줄 알았더니 물가가 착착 올라서 70만원 올랐어요. 오르고 있더라. 아마 그러면 잔존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 비율, 왜 우리 대손 충당금 1% 설정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여지까지는 1% 설정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은 대손율이 자꾸만 높아지더라. 그래서 2%로 하는 게 점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2%로 바꿔놨는 겁니다. 이런 거 다들 추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3번, 6번, 교업도가 0일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부터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교업도가 0일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읽어봤다. 헛방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업도가 0이란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아예 생산하지 않더라도. 맞나요? 아예 생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일단 조업도가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드는 비용은 뭡니까? 이거 변동비잖아요. 그죠? 요 말만 있었더라면 변동비가 되는데요. 변동비는 조업도가 0일 때는 빵이잖아요. 근데 조업도가 0이라도 조금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네요. 맞아요?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으니까 준고정비 아니면 준변동비가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요거는 보니까 변동비의 성격이 더 강하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가 되겠다? 준변동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사실 6번 문제도 우리 전산에게 1급에서 다루어왔던 거죠. 다루어왔던 겁니다. 7번 한번 이것도 다루어왔던 거네요. 그래서 사실 세부 2급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전산에게 1급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최소한 10개는 돼요. 10개 됩니다. 1급하고 주로 같이 치시니까 전산에게 1급 이론을 빠싹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세무 공부 되는 겁니다. 맞죠? 10개만 다 맞아요. 그리고 5개 아예 모른다 쳐요. 다 찍어도 1개는 맞잖아요. 11개 맞으면 훌륭한 성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원가의 개념이 잘못된 것은 기회원가이네요. 기회원가가 뭐였습니까? 기회원가는 내가 뭐 결혼했죠. 내가 사귀던 여자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바람둥이네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5명. 그 뭐 이성교제를 5명 하고 있으면 바람둥이고 일단 여자 사람 5명 사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A한테 A와 결혼했는데 보니까 B가 B하고 살았으면 더 잘 살았었을 것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때 B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뭐 기회 원가가 됩니다. 날려버린 거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의사결정에 뭐 고려해야 되죠. 자, 의사결정에 고려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매몰 원가라고 기억되나요? 매몰 원가. 그는 과거에 묻혀버린 것으로서 뭐 이게 현재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게 뭐 매몰 원가. 그러니까 기회원가는 내가 선택지가 A, B, C, D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해도 되고 B, C, D를 선택해도 돼요. 근데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B, C, D를 선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들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B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의사결정에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1번 틀렸네요. 답은 가면 1번이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한번 봐요. 자, 가공원가래요. 우리 기본원가가 있고 가공원가가 있었죠. 가공원가는 뭐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길에 기본원가 있죠. 기본원가는 무엇과 무엇이 되어집니까? 직접 재료비와 재료비와 그래서 뭐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이게 기본원가잖아요. 가공원가, 기본원가, 기본입니다. 알아주시고. 다음 통제 가능 원가. 말 그대로 통제가 원가의 통제가 가능한 거, 그게 통제 가능 원가 말 그대로입니다. 특정 부분의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분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 맞습니다. 변동 원가. 변동 원가는 뭐예요?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들고, 반대말은 뭐 고정 원가.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똑같이 드는 게 고정원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변동원가의 대표적인 게 뭐? 재료비가 되겠죠? 재료비가 될 겁니다. 자,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조업도를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단위당 원가는 일정. 그렇죠? 변동원가는 많이, 총원가가 변동원가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재료비 전체적인 금액은 올라가지만 한 개당 재료비는 똑같잖아요. 볼펜 안에 만드는데 1g이 들어요. 100개 만들면 100g이 듭니다.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한 개당은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한 개당 재료비는 몇 g이 든다? 1g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 조업도의 변경에 관계없이 이 말을 이 문제를 표시하려면 단위당이라는 이 뜻을 아셔야 되죠. 한 개당이 됩니다. 되셨어요? 한 개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경에 따라 비례하여 변하는 거 맞죠? 맞는 말입니다. 4번도 맞아요.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도 전산에게 1급에도 놓으니까 꼭 좀 익혀주십시오. 되시겠어요? 자, 놓치더라도 6번, 7번 이런 거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이론이 10개 안 맞아요. 10개 안 맞습니다. 8번. 8번도 딱 보니까 봐요. 이거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왜? 개별원가, 종합원가 많이 봤잖아요. 맞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1번 한번 봅니다. 조선업, 건설업, 주문생산. 1번 맞는 말이죠. 예, 이게 개별적 비교적 고가이며 주문생산에 적합한 업종입니다. 두 번째, 실제원가나 예정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정배부에다가 그리고 실제원가가 얼마 있다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정배부율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발생액. 그게 기억 안 나시면 내가 여행 갈 때 2박 3일 갈 텐데 한 100만원 정도 들고 갔습니다. 예상해서 들고 간 돈. 거기서 80만원을 썼어요. 그게 뭐? 실제 발생해. 그래서 그 차이 조정하는 거.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네, 됐고. 맞아요. 세 번째. 개별적인 원가 계산으로인데, 이 답은 3번입니다. 제조 간접비가 제일 힘들죠.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품별로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왜 맞는 말일까요? 4번이 개별 원가는 원가가 어떻습니까? 정확해요? 부정확합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각 제품별로 손익 분석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용이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도 혹시 여기 틀리셔도 좋고요. 근데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니까 별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9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조 뭡니까? 간접비입니다. 맞아요. 이거 배부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세 가지 있었죠. 배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직접 배부법, 배분법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뭐 상호 배분법, 그리고 뭐 단계 배분법, 이런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배분법은 요거는 용역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란 말은 좀 볼까요? 무시하고 n분의 1로 쪼개버리는 거. 됐어요? 이거 요는 반대 말이죠. 용역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하는 법. 그래, 단계 배분법은 중용, 중용입니다. 중용,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되셨어요? 이 자체가 전산에 1급에도 잘 나오고, 지금도 이게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거죠, 요거. 요 있잖아요. 제조 간접비 배분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다 공부했던 내용들 맞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놓치고 이런 시험을 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됐고요. 자, 인과관계에 따라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자,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 제일 좋은 배부 방법이 뭡니까? 인과관계에 따라서 많이 쓴 사람한테 많이 배분하고 작게 쓴 사람한테 작게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식당 부분 있잖아요. 식당 부분의 인과관계는 무엇이 됐습니까? 종업원 수. 이런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 예, 요거 1번 틀렸네요. 2번 볼까요?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뭐? 직접비. 그래,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것을 뭐? 간접비. 자, 얘기해 보십시오. 자, 직접비 있나요? 있죠.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 직접비예요. 뭐? 직접 재료비가 대표적인 거예요. 간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원가.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잖아요. 됐어요? 요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다. 제조간접비 맞잖아요. 됐나요? 자, 요거 1번은 틀렸고요. 3번.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이 틀렸네요. 직접이 들어가야 돼요? 간접이 들어가야 돼요? 간접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공장의 감가상각비. 이거 직접비가 아니죠. 맞고. 틀렸고. 4번. 제조 간접비의 배분법에는 실제 배분법과 예정 배분법이다. 요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요 틀린 거네. 여기 답 두 개짜리가 있더만 이거였네요. 이거 둘 다 맞다 쳐줘요. 이거 찍어도 되고, 이거 찍어도 되고. 문제가 틀렸다 했어. 2번 찍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거나 이거 찍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맞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시다 보면은 이게 다 맞다 치지는 거 있죠. 막 그래요. 이 또 나왔네요. 10번. 이제 10번 넘으면 만세 불러야 됩니다. 아직도 만세 안 부르시면 좀 곤란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곤란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해요. 아니, 이거 모르셔서는 안 돼요. 이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뭐 익혀주시고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종합원가죠. 맞아요. 종합원가 계산해서 뭐? 가공비네요. 맞아요. 완성품 한정장에 뭐를 구한다? 가공비. 두 가지가 있었죠.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 자, T자부터 적어야 됩니다. 먼저, 제공품이죠. 하고, 자, 요거, T자 한번 그려볼게요. 제공품이고, 여기는 먼저 가공비. 이거 재료비. 재료비부터 먼저 적을게요. 재료비. 여기다가 뭐, 가공비 적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T자 한번 적습니다.
직선이 문득어터도 양해 바래요. 마음이 뺏더란지 쪽바람 꺼지네요. 자, 이거 뭐 기초 제공품은 빼겠습니다. 기초 몇 개입니까? 200개. 개도 안 적겠습니다. 몇 포입니까? 30포. 이거 적으실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단기 착수량이죠. 단기 착수. 그냥 단기 빼고 착수할게요. 착수는 몇 개입니까? 나와있죠? 착수량 800개 나와있죠? 800개. 없고. 근데 완성품. 단기 완성. 단기 뺄게요. 완성할게요. 완성. 완성은 몇 개입니까? 600. 몇, 완성됐고. 그리고 기말 있죠? 기말. 몇 개입니까? 400. 완성도는 몇 퍼? 70퍼. 됐나요? 자, 이랬을 때, 요거 600개, 400개, 1000개, 200개, 800개, 1000개 맞죠? 자, 먼저 재료비는 어떻게 해요? 평균법으로 먼저요. 평균법을 합시다. 자, 요거 공식은 안 적겠습니다. 식은 안 적고 바로 대입하겠어요. 선입선출부터 해야죠. 아니, 평균법부터 해야죠. 평균법부터 하고, 두 번째 선입선출 하랍니다. 하고, 자, 재료비부터 봐요. 재료비는 뭐? 단기 완성 플러스 기말 수량이죠. 그러면 단기 완성 플러스 기말 수량이니까 평균법은 몇 개가 됩니까? 천 되는 거 아시겠죠? 천. 다음 가공비는 어때요?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곱하기 완성도라 그랬습니다.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곱하기 완성도. 단기 완성 수량이 600개네요. 기말 곱하기 완성도는 얼마? 4728, 280개. 4728, 280개. 더하면 몇 개 됩니까? 880개네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가공비는 선입선출법은 요거 빼라 그랬잖아요. 기초수량을 빼면 요게 몇 개가 됩니까? 요게 800개죠. 200개를 빼야지. 200개. 요게 전체 1000개잖아요. 기초수량을 뺍니다. 그럼 요거 800개 되는 거 아시겠어요? 다음. 자, 가공비는 요거 빼요. 요거 개수 곱하기 완성도죠. 2, 3은 뭐? 60. 60개를 빼면 돼요. 그럼 요게 몇 개가 됩니까? 82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선입선출인지 평균법인지 알 수 없죠. 물어본 것은 가공비를 물어봤어요. 답은 뭐 아니면 뭡니까? 880 아니면 820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 다 나왔네요. 자 지금 가공비 선입 평균법은 880, 선입선출은 820,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돼요. 되시겠어요? 자, 요거 요 근간에만 해도 10번 문제, 이런 문제를 3번인가 풀었어요. 네. 맞죠? 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도 아니고 요 근간에만 해도 3번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왜냐면 학생들이 이거 잘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출제자가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내요. 한번 틀린 약점을 보이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렇게 견뎌내야 돼요. 이게 완전 진돗개 같아요. 한번 딱 물면 안 놔줘요. 학생들이 한 80% 이래 맞출 때까지 계속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맞아버리면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개발해요. 알아주시고. 자, 10번 넘어가요.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잔다. 다음 중 작성일을 소급하여. 아, 이 말이네요. 우리 한번 봐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있네요. 이거 주로 언제 작성했습니까? 반품할 때 있어요. 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보면 반품하는 거 있잖아요. 반품 받았을 때는 매출하고 반품 받았다. 그때는 어땠어요? 매출한 걸 하고 돈이란 돈에만 싹 다 뭐를 입력합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붙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그때는 반품한 날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잔다. 원칙적으로 언제를 해야 됩니까? 반품 받은 날 그날로 다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내가 팔았어. 3일 전에 팔았어요. 그럼 팔면서 세금계산서 교부했겠죠. 근데 전체를 반품 받았어. 오늘. 그럼 오늘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됐고. 다 엄중.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음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뭐 반품하고 반품받으면 그 날짜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때요? 옛날 날짜로 발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건 판날로 작성해야 되는 거.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감소되어 발생하는 경우. 이거
오늘 날짜로 받은 날, 해지된 날 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옛날 거 바꾸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이든 환출이든 그 날 때 해줘야 됩니다. 옛날 날짜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2번 이해되십니까? 3번, 답은 3번이에요. 이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맞죠? 1번, 2번, 4번은 보세요. 이게 거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거래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3번은 어때요? 세금계산서 자체가 출생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출생부터 다시 고치겠단 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1번, 2번, 4번은 거래 자체나 세금계산서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들 다시 만들어서 발행해 주면 되지만 이거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애시당초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잖아요. 맞죠? 답은 한번 봐요. 계약 해지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여차한으로 계약이 해지돼서 안 됐잖아요. 이런 건 다시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오늘 날짜로 해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12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세금계산서 안 받습니다. 근데 1개는 꼭 발행해줘야 되겠네요. 됐어요? 한번 봅니다. 택시 타면서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받아본 적 있나요? 없죠. 면제입니다. 미용, 모욕탕 가면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내국신용장 놓으면 뭐 생각납니까? 예,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면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영세잖아요. 내국신용장과 관련 있는 게 뭐뭐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뭐 영세율 뭐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때요? 반드시 발행해야 되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거는 매입매출전표의 영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셨다면 1번, 2번, 4번을 모르더라도 3번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4번. 간주임대료는 간주임대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요즘 자주 나오잖아요. 간주임대료 임대료는 알죠? 간주가 무슨 뜻인지 이거 아셔야 되죠. 간주 해타치고 그러니까 간주임대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보증금을 3억을 받았습니다. 건물 빌려주고 그럴 수 있죠. 보증금 이거 은행에 넣어놓겠죠. 이자 받겠죠. 그 이자에 대해서도 달세 받았다 치고 10% 부가세 내란 말입니다. 그게 뭐 간주임대료. 1. 내가 너한테 세금계산서 교부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이거 우리 세무에서 간주임대료 부동산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는 거 한번 해본 적 있죠? 그때 나왔었습니다. 실무에 나오는 거예요. 자, 됐고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으로 틀린 것은? 자, 공익 관련 지역 외에 권역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 또는 소득은 요거 뭐 지역권 설정하고 공익사업에 관련된 그 이외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것은 이런 것은 사업소득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일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근로소득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근로소득이 될까요? 일용 근로소득입니다. 일용 근로소득. 예, 2번 맞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분리과세 된다 할 때 이런 말 나왔죠. 주식 출자 임원, 소액 주주인 임원은 제외하고. 아, 그러니까 주식 출자 임원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아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중에 대주주나 주식 많이 출자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주식 출자 임원입니다. 에 사택을, 왜 사택이 뭐가 되나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있죠. 뭐 기숙사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사택에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일. 이거 틀렸네요. 이거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배당받은 게 아니고 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이거 저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뭐 익혀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계약위반 등 해약 등으로 인한 배상금 소득 이런 거 기타 소득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제외에 해당. 이렇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면세라 그랬죠. 면세 한 개가 과세가 있다요. 일단 면세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두 개 있습니다. 토지와 책, 이거 면세인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무연탄도 면세죠. 무연탄도 면세입니다. 하지만 무연탄은 면세지만 유연탄 있죠. 유연탄, 유도 있습니다.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이거는 과세. 유연탄과 무연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석유 성분입니다. 석유 성분. 연탄은 똑같아요. 그런데 석탄에 석유 성분이 많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유연탄.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씁니다. 무연탄. 요즘 연탄 가격 올랐다 그랬죠. 요즘 참 오른다 그러네요. 서민들, 좀 영세하신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게 사시겠네요. 그거 석유 성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건 면세예요. 되시겠습니까? 따라 답은 몇 번? 답은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15번. 다음 소득 중. 자.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 세액 지방소득세 제외하네요. 원천징수 세액의 몇 퍼? 10%가 지방소득세거든요. 이건 빼고 가장 낮은 것부터 조사하는 것. 일단 그 원천징수 세율을 알아야 되겠네요. 세율을 알아야 됩니다. 자, 비영업대액 이익은 요거 25%예요. 25%. 자, 그리고 여러분 아는 거 하나 있을 겁니다. 답은 이거 몇 퍼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거 요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14%입니다. 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14%. 이거 우리가 전산액이 1급인가 볼 때 이자 받으면서 원천징수 15.4% 이래 놓잖아요. 그게 원천징수세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14%에 10%니까 15.4%였거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봉사료, 봉사료는 5%입니다. 5%. 네, 복권당증금 있죠. 3억 이하는 몇 퍼? 55%가 아니고 5%. 3억 이하는 요게 20%입니다. 20%. 그리고 3억을 넘으면 요거 3억 초과 있죠. 요게 3억 초과. 3억 초과는 요거 30%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걸 뭐 별 필요 없으니까 내비를 넣고. 자, 요 중에 또 가장 낮은 거죠. 예? 오, 가, 나, 라, 가, 다, 없죠? 없네요. 아, 이거, 그거네요. 돈 구해야 되네요. 예? 세율이 낮은 건 5%가 제일 낮은 거 맞죠? 나로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나 돼야 돼요. 라,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왜 이렇지? 보니까 요거 돈을 구해봐요. 요 100만원에 25%면 얼마가 됩니까? 25만원 되겠어요? 다음. 아, 요거 못 구하겠네요. 계산기 꺼내려요.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안 믿습니다. 저도 내가 아닌 건 안 믿기로 했어요. 어찌나 또 말도 안 해주니까 안 믿죠. 이거 말을 해주면 내가 했긴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줘요. 0.14는 35만원이네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남 믿지 마세요. 직접 계산하세요. 됐죠? 요거 600만원에 5%, 60만원에 요건 30만원이네요. 감산했어요. 요거 20만원이네요. 이제 돈 나왔죠? 언님이 제일 작아요. 20만원이 제일 작네요. 맞죠? 맞죠? 라, 가, 다, 나. 라로 출발했네요. 라, 가, 다, 나. 맞네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요거 원천징수율 있잖아요. 아, 여기 DAT에서는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합격하실 분은 외우셔야 되고, 이건 뭐 외우는 길밖에 없죠. 뭐 요번에 뭐 최소조문 붙고 아니면 들으실 거다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최소에 믿지 마세요. 예를 듭니다. 자, 이러므로서 79회 이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